8비트 개인용 컴퓨터 한 대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그때 그 시절로 떠나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첨단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오른 가운데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하면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나 사용하는 값비싼 기계로 여겨졌더랬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버스노선 안내판이 등장했고 은행에서는 온라인 제도로 전국의 가맹점이 즉시 연결돼 신속한 창구 업무가 가능해 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을 전후해 컴퓨터는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말씀. 지난 1984년부터 우리 기술진이 256K 램을 대량 생산해 일본, 서독 등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당시 가정과 사무실에서 퍼스컴이라 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었는데 학생들이 쓰는 교육용은 주로 8비트가 사무실용에는 16비트 컴퓨터가 사용됐습니다. 데코드판 크기의 광 디스크에 대형 캐비넷 4개 분량의 서류 내용을 기호시켜 즉석에서 뽑아볼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도 하고 설계도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컴퓨터 문맹이란 의미의 컴맹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고 혹시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컴퓨터 학원 수강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국민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직장인이기까지 그 이용법을 배우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89년에는 처음으로 중학교 교과 과정에 컴퓨터의 이용이란 단원이 처음 포함되었으니 이때부터 컴퓨터를 모르고서는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게 되는 바야흐로 컴퓨터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